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성우 파이즈 아이에 대한 거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2019년 3분기 신작 중 하나인 덤벨 몇 킬로까지 들 수 있어, 통칭 덤체면. 이것의 성우 정보를 보던 중 눈에 들어온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고 나니 이 사람이 성우가 맞나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본 내용입니다. 먼저 이름은 파이즈 아이, 고향은 도쿄도로 되어 있고요. 방언, 사투리는 일본어는 없으며 아라비아어는 이집트 방언을 할 줄 압니다. 생년월일은 7월 6일, 혈액형은 O형, 키는 159cm, 취미는 그림 그리기, 공포영화 감상, 그리고 근육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특기는 아랍어 일상회화가 가능하고 그림 그리기와 데스보이스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비즈니스 능력검정 3급, 승마 능력검정 4급이 있으며 경력사항에는 프로피트 성우 양성소 졸업이 나와 있습니다. 태생에 관해서는 이집트와 일본의 하프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주요 배역으로서는 일단 덤벨 몇 킬로까지 들 수 있어의 사쿠라 히비키와 그 외 출연작들은 보기는 했지만 자세하게 무슨 작품인지는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경력사항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신인이라고 봐야겠죠. 성우 양성소를 졸업한 후 그대로 프로피트에 소속된 듯 합니다. 관련 에피소드들을 찾아봤는데 덤벨 몇 킬로까지 들 수 있어 애프터 레코딩 때 파이즈가 프로테인 바를 가져와서 모두에게 나눠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극중 소류인 아케이미 역을 맡았던 아마미야 소라에게 인상적이었다는 언급이 있네요. 파이즈는 작중에서 단백질이라고 해도 실제로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맞춰서 특별 교육 영상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함께 촬영한 나카야마 키니, 이 개그맨 분이 성과 근력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근육이 붙는 방법을 칭찬했다니 무턱대고 기뻐해줘서 이 사람이 이 정도로 근육을 좋아하는구나 싶었다고도 합니다. 실제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헬스 트레이너인지 성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운동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네요. 자, 정보를 좀 찾아봤습니다만 신인이라 그런지 경력도 거의 나온 바가 없고요. 알려진 정보 자체도 많이 없습니다. 성우 본인이 근육 트레이닝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만큼 처음으로 주역을 맡았던 이 덤체면, 덤벨 몇 킬로까지 들 수 있어라는 작품과 궁합은 딱 어울리는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이를 좀 염두하고 캐스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릭터와 성우의 관계가 참 혼연일치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영상은 간단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신인이라서 내용이 적다 보니까 찾아본 내용은 요 정도에 그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